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관악기 수리를 하고 있는 전동헌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에 있는 한 학교에서 수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야마하 351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악기인데요. 네, 학생이 부는 악기죠. 소리도 이렇게 잡음도 나고요. 키 색깔도 많이 변해 있죠. 이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패드도 색깔이 많이 변해 있고요. 네.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패드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수리할 때 학교에 있는 악기를 많이 수리하는데요. 학생들, 특히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부는 악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관리를 안 하고 계속 불다가 결국은 이렇게 패드가 완전히 떨어지고 패드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스킨도 완전히 떨어지고 안에 있는 이런 다이시라 그러죠? 이런 것도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네. 이 악기를 좀 깨끗하게 수리해서 어떤 아이가 불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기분 좋게 불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본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관인데요. 보시다시피 먼지가 많이 껴 있어요. 이렇게 먼지도 많이 껴 있고 아마 보이진 않지만 이 톤홀 안에 이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 톤홀 안에는 아마 먼지가 엄청 껴 있을 거예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악기를 불고 나서 수압으로 관 안을 청소하죠. 청소할 때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수압에 묻어 있는 먼지가 계속 쌓이게 돼요. 이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그래서 그 먼지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 톤홀 안이 지저분해집니다. 하지만은 겉으로 봤을 때는 잘안 보이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얀 게 묻어 있는데. 예. 하얀 게 묻어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클리닝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먼지 제거 다 하고, 그 포스트도 색깔이 많이 뿌였었는데, 일단 좀 광택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톤홀 안쪽에 있는 오물들도 다 정리했고요. 이제 여기 조인트 부분도 코르크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새로운 코르크로 다시 갈 거예요. 키도 전체적으로 세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르크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새로운 코르크로 교체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코르크는 이런 천연 코르크죠? 예, 비싸요. 재질이 좋은 거는. 그리고 이런 합성 코르크도 많이 사용합니다. 합성 코르크. 코르크를 키에 붙일 때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G17 본드입니다. 흔히 백엔샵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리페어맨들은 이 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속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빨리 건조되고, 리페어하는 작업에도, 물론 빨리 건조되니까, 작업하는 시간도 많이 줄겠죠? 정말 좋습니다. 저도 거의 쌓아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접합부에 있는 코르크, 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벨과 이런 하관이 이렇게 딱 접합이 되도록 여기다 코르크를 이렇게 마는데요. 일본 말로 하면 코르크 마키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쪽 내경이랑 이쪽 외경의 그 사이즈가 맞는지를 봐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쪽 사이즈가 더 커요. 그러면은 이게 뻑뻑해지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 있어요. 정말 간혹 가다가. 어차피 클라리넷은 목재 악기이기 때문에 기온과 습도에 민감하죠. 그래서 뭐 여담으로 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람폰 재팬이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부패라고 그러죠. 부패 재팬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보통 이제 유럽에서 일본으로 이제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쪽 부분을 사이즈를 맞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벌써 이 사이즈가 바뀌어져 있어요. 왜냐면 유럽과 일본의 그런 기온이 많이 틀리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풀어 오른다 그러나? 그래서 항상 이 사이즈를 맞추는 게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 없으니까 이제 코르크 마킹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인트 코르크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질 좋은 천연 코르크로 작업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접합을 했을 때 유격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갈거나 또 너무 많이 안 갈게 되면은 이게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도 흔들리게 되는데 적당한 사이즈로 이 코르크를 가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야마하 악기에는 야마하 순정 코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로고가 붙어 있죠? 이게 메이드 인 이탈리아. 뭐 간혹 가다가 이 피조니에서 나온 패드도 가끔씩은 사용합니다. 하지만 야마하 패드 안에 이 코르크 패드 레지스터 키에 사용되는 이 코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야마하를 사용하지 않고 이 크람폰에서 나온 코르크 패드를 사용합니다. 네. 이 부패 크람폰 코르크 패드가 훨씬 더 좋아요. 네,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이 결이 이렇게 옆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결이 안 보여요. 하지만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이 결이 위아래로 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런 결이 보이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 같은 코르크를 이제 제작을 하잖아요. 코르크에서 이 결을 위아래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코르크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코르크 패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양옆에 이게 평면으로 결이 나오게 하면은 만들 수 있는 코르크 패드의 양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은 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패드는 뭐 야마하 순정 아니면 뭐 피조니, 뭐 크람폰 같은 경우는 크람포 순정 사용하는데 코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크람폰에서 나온 코르크 패드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패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네, 패드 작업도 끝났고요. 보시면은 네, 깨끗하죠? 네, 이렇게 패드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하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스까지 맞춘 상태고요. 네, 여기 로우 체, 로우 하 키의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키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아소비라 그러거든요. 아소비가 있으면 안 돼요. 아소비가 없이 이렇게 밸런스를 다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악기 그리고 다른 기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